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소설 하나 정도 확인 같이 할 거예요.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매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매체는 미디어,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매체라고 하죠.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라는 말의 전제는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매체에 포함될 수 있다지. 매체에 포함될 수 있다.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에 적절성을 판단,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적절성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걔네들 확인. 소단원 학습 문제 확인할게요.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결국엔 뭐예요?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죠. 매체에 쓰인 표현 방법이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지, 오, 잘 썼는데? 이런 거 찾으면 돼요.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타당성, 적절성 평가. 내용이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 적절성, 표현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서 판단할 거다. 학습 포인트,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 파악하기, 주제 파악하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나 확인하세요. 됐어. 밑에, 소단원 지식 넓히기, 요 정도는 확인하셔야죠. 매체의 종류와 특성이라고 해서 자꾸 매체란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얘네를 매체, 영어로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송 매체,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 있는데 당연히 최근 추세에 따라서 인터넷 매체에 대한 중요도가 제일 높겠지. 첫 번째, 방송 매체, 텔레비전. 음성, 문자, 영상을 함께 전해준다. 전파를 이용해서 인쇄 매체보다 많은 정보 빠르게 전달한다. 일시적이다. 녹화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신문 인쇄 광고는 인쇄 매체라고 하고요. 문자 언어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말을 할수 있어. 글을 쓸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복잡한 내용 전달할 수 있지. 복잡한 내용 논리적으로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문 보면 글만 있는 거 아니죠? 사진, 그림, 도표, 보조자료 쓸 수가 있다. 같은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 음성 언어보다 어떻게 해요? 신문 태워버리지 않는 이상 보존성이 뛰어나다. 인터넷 매체, 블로그, 누리 소통망, SNS. 포인트는 제일 요거죠.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문자, 사진, 소리, 영상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다. 어머, 요것만 보면 여기 방금 읽은 요 부분은 텔레비전하고 좀 비슷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외로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는 포인트는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 평가 기준. 자, 이 글은, 이 매체는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은 적절한가? 어떤 면에서 내용이 타당한가? 내용이 공정한가? 표현 방법은 적절한가? 내용이 타당하다는 뭐예요? 매체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타당하고 적절한가? 옆에다가 더하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가? 이 내용이 공정한가?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편견이라는 단어를 공정성이라는 단어하고 세트로 연결 지어 놓으시면 됩니다. 표현 방법은 적절한가?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가? 표현 방법. 관점이나 의도를 드러내는, 어머, 지금까지는 글쓰기, 글 읽기였는데, 이제부터는 글 쓰기네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관점이나 의도를 정하고 표현하기, 이러한 단계가 중요하다. 물론 주제 정하고 관점이나 의도를 정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수집이 아니라 내용 수집이지. 관련해서 내용을 수집하고, 수집한 것들의 내용을 조직하고, 그것을 표현한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 다시 고쳐 쓰기까지. 사실은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교과서에는요, 주제를 정하고, 내용 수집하고, 내용 조직하고, 표현하고, 고쳐쓰기 이렇게 들어가고,
관점이나 의도 정하기는 이렇게 주제 정하기에 같이 묶어서 표현하는, 설명하는 게 대다수다. 주제 정하기는 뭡니까? 목적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건지. 목적을 분명히 하라. 글의 목적에는 뭐 있겠어요? 정보 전달? 정보 전달을 통한 이해, 주장을 통한 설득, 감정을 표현한 정서 전달. 이런 것들. 관점이나 의도를 정해요. 주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이나 의도를 생각해 보자. 설득하기라고 하면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표현합니다. 관점이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표현 방법. 글로 쓸 건지, 어떠한 매체를 활용할 건지, 그림은 뭐를 넣을까? 보조 자료를 뭐를 쓸까? 이런 거 고민해 보시라. 이 얘기죠. 다음 페이지. 같은 대상을 보고도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이 다르니까요. 에이, 그러지 말고. 생각이 다릅니다. 밑줄만 그을게요. 같은 대상을 보고도 각자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 반밖에 안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라는 것들.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다만 밑줄. 관점이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관점 의도가 다르고요. 그 다음. 배경 지식이 다를 수도 있고요.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두룩 빽빽하게 다른 이러한 가치관,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같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관점이 다르듯 같은 문제를 다룬 글이라도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내용과 주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관점을 파악할 겁니까? 글쓴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상황, 사건, 주제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제목에 담긴 의도도 파악해 봅니다. 물론 제목을 반어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 밑에 나와 있는 2단원에서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해 보자. 패스. 11쪽 보러 가자.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에선 보령 머드 축제, 맞아. 여기 가보고 싶은데. 같은 대상을 다룬 텔레비전, 신문 기사, 뉴스, 인쇄 광고를 한 번에 묶어 놓은 겁니다. 집단이나 개인이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방식을 이해해서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점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표현 방법이 효과적이고 타당한지, 그런 것들이 비판적 읽기입니다. 중요한 말 없었네요. 밑에. 한눈에 보는 제재, 텔레비전. 어차피 뒤에 다 나올 거라서 따르게 체크합니다. 텔레비전 뉴스. 기본적으로 객관적입니다.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해서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텔레비전이니까 당연히 음성, 문자, 영상 같이 들어가겠죠? 주제.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축제장 방문,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수출 협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 정도가 좀 중요한 말이 될 거예요. 밑에 신문 기사,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 소식을 전달하는 기사문입니다.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 소식을 전달한다. 사실적인 정보, 객관적인 태도. 제재는 보령 머드 축제고요. 주제는 뭐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소식을 알리고 있다. 다음, 인쇄 광고예요. 광고라는 말 자체가 어이가 광고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입니다. 설득하는 거야, 설득. 공익 광고 설득하는 거잖아요. 상업 광고도 설득이야. 왜? 우리 물건 사 주세요. 기업 광고도 우리 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져 주세요. 인쇄 광고, 날짜 등을 뭐 한다? 홍보하는 인쇄 광고. 일단은 정보가 잘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와 문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이야. 축제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적이어야 되지. 전달하고 끝이야? 아니,
포인트는 이거예요. 설득적. 축제 참여를 유도하며 설득한다. 보령 축제의 날짜와 장소를 알리고 우리나라 사람과 어우러지는 이미지를 넣어서 세계적인 축제라는 점을 부각한다. 가나에 비해서 의도가 분명한 글이다. 설득할 거예요. 라는 거 확인해보면 되죠.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살펴봤더니 12페이지는 텔레비전, 12페이지는 신문, 13페이지에서는 광고라고 되어 있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14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매체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요게 글 전체. 여기 이렇게 빈칸 채울 수 있으면 사실 앞에 세 페이지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맨 앞페이지로 돌아올게요. 12페이지.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확인할게요. 가.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위에다가 또 한마디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매체? 방송 매체. 방송 매체. 음성 언어 있죠? 자막 있고요.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전 KBS 같아요. 이렇게 네모난 텔레비전 안에 아나운서 있고요. 옆에 자막이 있죠. 벌써 확인이 되죠. 음성 언어 우리 아직 들리지는 않지만 뭐라고? 문자와 자막, 영상을 쓸 겁니다. 밑에 영상 나올 거죠. 대한민국 대표 축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장에 직접 찾아와서 체험을 즐겼습니다. 박땡땡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라도 음성 언어라고 옆에다가 체크해 놓죠.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색으로 착색된 머드를 얼굴에 바르며 신기한 듯 미소를 띕니다. 외국인이 엄청 좋아한대, 이 축제. 공포의 감옥 안에서 온몸으로 머드 세례를 바르며 짜릿한 즐거움도 만끽합니다. 옆에 볼게요. 블레어 핀리, 뉴질랜드 대사. 어쩌구저쩌구. 일단 또 밑에 잠깐만 볼게요. 뉴질랜드 대사. 정말 즐거웠습니다. 보다시피 축제의 열정을 그대로 느꼈고, 특히 방학을 맞은 젊은이들이 편한 마음으로 다 함께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뭐한 거예요? 인터뷰했죠. 인터뷰를 통해서, 우와, 재밌나 보다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다음 볼게요. 뉴질랜드 대사는 내년 12월 뉴질랜드에서 열릴 로토루아 머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술과 기법을 배우러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전달 내용 1. 앞서 보령시는 뉴질랜드 내년부터 5년간 머드 원액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달 내용 2.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용을 전달할 때 항상 시간 순서대로 전달하는 거는 아닌 거구나.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시간 순서대로 전달하는 건 아니군. 요 정도. 어쨌든 밑에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써야지. 계약서 보여주나? 그러네요. 여기에서 볼게요. 계약서 보여줍니다. 진짜네. 이 뉴스 믿을 만한 걸 계약서까지 보여주다니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협약 체결한 사진을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밑에 거 사람들 엄청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해요.에 대한 이야기들. 보령 시장에 역시 인터뷰가 또 들어가 있네요. 콘텐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모든 것을 뉴질랜드에 수출함으로써 세계인이 함께하는 보령 머드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축제를 세계화하겠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보령 머드 축제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누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빨간색 뜨셔야 되겠네. 가에 사용된 표현 방법. 뉴질랜드 대사와의 인터뷰. 보령 씨와 뉴질랜드의 협약 장면.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어디야? 협약의 장면 제시. 우와, 이거 진짜 협약을 맺었다고 했더니 사실이구만. 정보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정보의 내용은 뭐예요? 협약. 가에 나타나 있는 표현 방법과 그 효과, 표현 방법.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모습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 사람들이 많은 축제장.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고 믿을 수가 있죠. 나름 얘네들은 효과적으로 매체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별것도 있나? 없지. 다시 여기 봐주시고 정보 두 가지 전달해줬어. 뭐 해줬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디야? 5년간 협약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얘네들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정보 전달 두 가지가 있다. 괜찮아. 안 피곤해도 괜찮아. 할수 있어. 옆에. 당연히 지금 코로나라서 어디 놀러도 못 가는데 모두 축제 감흥이 없지. 이해합니다. 다음, 경향신문이고요. 어머, 신문입니다. 옆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을 거예요. 표제, 기사, 본문, 사진 등을 활용하는 얘는 뭐다? 인쇄 매체다. 신문은 인쇄 매체. 대량으로 정보 전달할 수 있고요. 자세하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지. 음성 언어에 비해 보존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거 머리에 떠오르면 되지. 경향신문 살펴볼게요. 자,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다시 여기 있습니다. 신문 기사는 구성이 표제, 부제, 전문, 본문.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맨 마지막에 이 사건에 대한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가는 해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해설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물론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살펴볼게요. 표제, 축제 한류 이끄는 보령 머드 축제. 부제, 스페인에 이어 뉴질랜드의 수출 외국인 관광객 44% 늘어나. 전문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전문은 영어로 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LEAD, 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문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밑에 이어질 내용, 본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문은 웬만하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신문을 봐야 되는데라고 하면은 부제 밑에 본문인 것처럼 보이는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보면 아, 무슨 내용이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 물론 우리는 눈치가 빨라서 제목만 보고도 표제만 보고도 알 수는 있지만 표제, 부제, 전문, 본문 그리고 네.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더 쓸게요. 해설도 있는데 해설은 늘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얘네는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자, 시작해보죠. 국내 대표 축제인 모령 머드 축제가 수출길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오, 모령 머드 축제의 의의. 충남 보령시는 뉴질랜드 로투루아시와 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5년 동안 머드 원료를 수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전달되는 정보. 보령시는 앞서 2014년 2년간 세계 유명 축제인 스페인 토마토 축제장에서도 머드 체험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머드 축제를 처음 해외에 전파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네. 뉴질랜드로의 두 번째 머드 축제 수출을 위해서 첫 번째는 스페인, 두 번째 뉴질랜드. 보령시는 지난 시간 로투루아시를 방문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정보. 로투루아시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12월 머드 축제를 본보기로 한 머드 축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안 춥나? 안 춥겠죠. 남반구에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지난 22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를 찾아 직접 축제를 체험하고
고령시장과 머드 원료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여기까지의 내용은 어떻게요? 텔레비전 뉴스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 있지. 스페인에 수출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간은 어떻게? 아, 맞아. 인쇄매체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 줄 수가 있었지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죠. 까먹을 수 있으면 대충 요 정도로 체크를 해놓을까? 어디에 있을까? 여기 요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 TV보다 많은 정보. TV보다 많은 정보. 요 정도만 합시다. 보령 머드 축제는 1996년에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해마다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장을 찾는 외국인 정보가 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확실히 정보가 많네, TV보다. 15, 24일 열린 올해 보드머룽 축제에는 외국인 관광객 43만 9천 명, 지난해보다 40명 높아서 44% 늘어났습니다. 빨간색 밑줄. 구체적인 통계 자료,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 암튼 숫자 들어가면은 신뢰성이야. 고민하지 마. 보령시장은 올해 19번째 열린 머드축제는 그동안 국내외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은 세계적인 축제로 성공해왔다. 한류 문화를 이끄는 유명 축제로 발전할 계기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망. 의외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들. 밑에 사진 찰칵. 보령머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진을 통해서 외국인들 많이 오는군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한다라는 걸 뒷받침하다. 이 사진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잘 썼네.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외국인들에게 인기 많아요 얘기하는데 외국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진 보여주니까 잘했네.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갑시다. 나에 사용된 표현 방법, 외국인 관광객 숫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정보의 신뢰성 높이는 거 TV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면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야지. CF, 텔레비전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협약하고 있는 협약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고, 신문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윗글 가는 나와 달리, 가와 나는 모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공통점 차이점은 꼭 찾으러 가자고. 다음, 나의 사용된 표현 방법 또뭐 있었어요? 외국 관광객들의 사진. 아, 외국인들이 많이 즐기는구나. 세계적인 뒷받침. 축제이구나를 뒷받침해 줍니다. 나쁘지 않죠. 외국 축제인데 참여해보고 싶은 축제 있어요? 나는 하나 있어. 그 스페인에 소 풀어놓고 미친 듯이 도망가는 거 있잖아.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죽나? 사소한 일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다음 페이지. 인쇄 광고예요. 자, 미리 말씀을 드려요. 광고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광고의 목적은 일단 뭐다? 설득이다. 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한 이 광고지는 정보도 전달해주고 설득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정보를 제시해 줍니까? 2016년 7월 15일 대천 해수욕장 어디저쩌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축제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 옆에다가 정보 전달해 줍니다. 머드의 축제, 머드의 풍덩, 축제의 활짝, 요 부분만큼은 놀러 오세요라고 하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밑에 뭐 후원해 놓는 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썼구나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더 나인틴스 보령 머드 페스티벌 영어를 쓰고요. 밑에 그림을 그리고 사람을 그렸는데 봤더니 요거 같아. 풍물놀이 하는 것 같아.
뭐 사진 찍기 캐릭터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 같고요. 살펴봤더니 외국인들 많이 있고, 아, 보령은 바닷가예요. 뭐 이러한 정보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보죠. 다에 사용된 표현 방법.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했습니다. 영어 보는 사람 오세요. 이거죠. 영어로 표기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다. 홍보 효과 괜찮을까? 괜찮지. 생으로 한글만 쓰여져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밑에 다에 나타나 있는 표현 방법과 그 효과. 외국인. 사물놀이 한 사람, 어우러져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인도 함께 즐겨요. 외국인 사물놀이 복장한 우리나라 사람 함께, 보령머드 축제가 우리나라 사람들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를 알려준답니다. 데스크요. 그래서 아까 밑에 네모 친거 보러 갈게요. 그러네. 가하고 나는 정보 전달이 중심이 됐었었고, 다는 놀러 오세요. 설득이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와 나의 공통점은 뭐예요? 정보 전달해 줍니다. 다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밑줄, 뭐?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괄호 열고, 설득이라고 써 놓으면 되겠지. 설득. 텔레비전은 음성 언어 자막 영상 주고요. 표제 기사 본문 사진 등등을 주고 있는데 요거 두 개에서 우리가 아까 놓치면 안 됐었던 거뭐 글의 내용에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각각 달랐었는데 뭐였었을까라는 게 기억나면 땡큐지. 뒤에 나오는 학습 활동 네 같이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생각 펼치기 까지. 오케이. 이왕 저질러 놓은 거니까 학습 활동까지는 일단 마무리하고 뒤에 나와 있는 생각 펼치기는 패스할 거예요. 자, 뒤에 15페이지. 생각 모으기 시작해 봅시다.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을 보고 가나다에 대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도대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텔레비전. 뉴질랜드 대사 방문했어요. 보령시 뉴질랜드 머드축제 수출 협약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대사 인터뷰했고요. 협약 체결 장면을 어떻게 영상 자료로 보여줬었지. 나 신문 보령시와 뉴질랜드 로투리아시에 간의 협약을 통한 머드 원료 수출 외국인 관광객들 참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와 나는 공통점은 둘다 객관적이고 정보를 전달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는요, 인쇄 광고, 머드 축제의 기간과 장소, 그 다음에 언드, 참여를 설득하는 것. 요 정도 내용까지는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시험 문제 너무 낼게 없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2의 1번일 것이다. 옆에 왼쪽 매체의 특성, 텔레비전 매체, 신문, 인쇄 광고와 같은 인쇄 매체의 특징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자, 중요한 말 있네요. 신문은 표제, 부제, 전문,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에이, 저는 뒤에 해설 하나 더 써드렸어요. 표제, 기사, 본문, 사진에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가 잘 드러난다. 이 부분의 표현 방법을 잘 살펴본다. 빨간색 형광펜으로 체크. 표제, 기사, 본문, 사진에서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가 잘 드러난다. 표제, 기사, 본문, 사진. 그리고 애초에 기사로 내겠다라고 결정한 것 자체가 글쓴이의 신문 사이에 의도가 담겨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사가 A라는 기업과 너무 관계가 끈끈해. A사에서의 문제 생긴 거 보도하겠어? 안 하지. 아, 근데 안 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 너무 수치스럽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문사인데 신문사
오너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 신문사에서 대서특필해서 쓰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자, 가나다를 살펴볼게요. 가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말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줍니다. 저는 그냥 옆에다가 인터뷰라고 썼고요.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외국인 관광객 수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 믿을만하지. 신뢰성 높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사진을 보여합니다. 오, 외국인 진짜 많나 보다. 세계적인 축제이군. 이라는 생각. 축제를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여주고요. 외국인과 사물놀이복장을 한 우리나라 사람, 에브리바디 다 같이 함께 해요. 라는 축제를 알려줍니다. 별거 없죠? 다음 페이지. 16쪽. 앞에 활동을 봐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오케이.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가나 같고 다 달라요. 가나는 정보 전달하고요. 나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설득합니다. 끝. 계속 했던 얘기라서 지금 한 6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네. 왜옷 입었는데 옷걸이랑 같이 옷 입었어?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자. 적절성 평가라는 말에다가 밑줄. 적절성 평가는 뭐 합니까? 관점이나 의도가 타당하고 적절합니까?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합니까? 표현 방법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 가와 나는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에 대한 부작용이나 축제의 보완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빨간색 밑줄. 가와 나는 다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축제의 밝은 면만 보여주니까. 축제의 밝은 면만 보여주니까 어두운 면 보지 않는다. 밝은 쪽이 치우쳐져 있다. 공정하지 않다. 밝은 면만 보여주니까. 됐을까? 대충 생각하기에 뭐 교과서에 실린 거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공정하지 않다. 축제의 밝은 면만 보여주니까 공정하지가 않다. 미친놈 같죠? 저 지금 공정하지 않다. 다음 인터넷 기사를 읽고 나와 비교해 보자. 나 뭐였어 아까? 신문 기사였었죠. 일단 인터넷 기사 왼쪽 볼게요. 사실적이고 어머 비판적이래. 뭐에 대해서? 머드 축제에 대해서. 머드 축제의 장단점을 모두 제시했다. 공정성 오케이. 공정성 오케이. 외국인이 본 모드 보령 머드 축제 재밌지만 대기시간 길어. 공연 머드 축제 좋아요. 먹을거리 관광 아쉬워요. 장점 단점을 고루 다루고 있다. 인터넷 기사죠. 옆에다가 요렇게 쓸까요? 외국인이 본 보령 머드 축제 재밌지만 대기시간 길어. 이게 인터넷 기사의 표제지. 공연 머드 체험 좋아요. 먹을거리 관광객 아쉬워요. 부재미. 재밌어요. 장점. 대기시간 길어요. 단점. 나는 평생 어디에서 유명한 저기 맛집 못갈 거야. 줄 서서까지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엄청 유명한 식당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 근처에 그 식당하고 같은 메뉴 하는 식당 들어가. 그러면은 기본 이상은 해요. 예. 장충동에 족발집 엄청 유명한 집이 있어. 거기에 줄 서고 먹어야 돼? 아니야. 옆집 가서 먹어도 맛있어. 그리고 제주도 현지인이 알려주는데 진짜 맛집은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주도라는 데가 특성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게 형성이 된대. 그래서 맛있는 집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초등학교 근처를 찾으라고 그러더라고. 언제 가보나. 한국관광공사 대전 충남지사는 지난주일 주한 외국인 충청권 세계축제 홍보단 40여 명과 함께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정보 전달. 이후 축제 전 발전 방안을 주체로 토론회에서 외국인 홍보 단원은 공연 머드 축제를 활용한 체험 행사에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공연과 머드 체험 행사는 만족. 그러나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머드 체험 구역의 시설물 대기 시간이 한두 시간에 이르러 입장료 대비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만족도가 낮다. 문제점 1. 이에 따라 유료 구역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과 체험 행사를 추가하는 한편, 머드 광장에만 집중적으로 몰리는 인파를 분산하기 위해 공간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 이런 기사 너무 좋아. 왜 좋냐고? 문제점 얘기하고 개선책도 얘기해주니까 너무 좋지.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 식당에서의 대부분 조개구이나 생선회를 내놓아 음식 선택의 폭이 좁았으므로 또다시 문제점. 먹을 거리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역시 개선 방안. 아주 좋아. 문제점 나오고 개선 방안. 장점, 문제점, 개선 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글 너무 좋아. 그뿐만이 아니라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해. 옆 페이지 진짜 훌륭하다고 평가했나 봅시다. 위 기사에서의 중점을 둔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관점 어때요? 어이쿠야. 글쓴이의 관점 어때? 머드 축제에 대해 장점을 언급했죠. 문제점 언급했고 개선 방안 언급했습니다. 나는 보령 축제의 긍정적인 면만 초점을 뒀고 발돋움하고 세계적인 거라고 발돋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요. 나 신문 기사에서는 장점, 와, 축제 대박이야 얘기했지만 방금 읽은 인터넷 기사는 다시 장점, 문제점, 개선 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이 순서대로 나보다는 공정하다. 그렇게 확인. 이 기사에서 글쓴이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추가할 수 있을지. 그렇죠. 16페이지 왼쪽에만 보니까 어떻게 생으로 글씨만 있지. 글만 있는 기사 보나? 안 보지. 사진 동영상 같은 거 있으면 좋잖아요. 어떤 사진 넣을까? 어떤 동영상 넣을까? 인파가 광장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걸 담은 동영상. 문제점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줄서 있는 관광객의 모습, 문제점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거리 불편하다라고 하는 관광객 인터뷰, 문제점 보여주기 위해서.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17번 문제 여러분 풀어야 되겠고요. 18페이지, 19페이지, 딱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18, 19페이지 설명하지는 않을 거지만 확인 문제 5, 6번까지는 지금 풀어주셔야 합니다. 앞에 9페이지 됐고, 10 됐고, 1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문제 푸는데 3분만 드릴게요. 시작. 쭉쭉쭉 내려서 가에서의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문제 뭐예요? 있냐 없냐죠? 보령 머드 축제 성황리입니다. 그렇죠. 사람 엄청 많다라는 거. 오! 이것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 체험했었다. 그렇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알 수가 있지? 보령 씨는 뉴질랜드와 머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밑에 요거 사진 여기 동영상 요거 보면서 알수 있죠? 4번. 보령 머드 축제에 외국인 관광객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옆에 사진 보면 또 동영상 보면 알 수가 있죠? 5번. 보령 씨의 도움으로 로투루아시에서 머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아니요. 이제 수출할 건데. 아직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답은 5번. 가에서
음성 언어와 영상 정보 전달 이외에 뭐 인터뷰 목소리 나갈 거야. 동영상 나가고 있을 거죠. 밑에 또뭐 들어가 있어요? 자막 들어가 있지. 자막. 2번의 답은 자막. 3번 확인하러 갈게요. 나에 드러난 표현 방법, 신문 기사, 사진 자료를 이용해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맞죠? 통계 자료, 숫자 들어가 있는 거, 통계 자료, 신뢰성을 높입니다. 맞지?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고?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정보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다. 그러니까, 통계 자료, 신뢰성. 이렇게 세트로 외워놔야지. 고령머드축제의 의의와 발전 과정을 제시해줍니다. 괜찮지? 인용의 방법을 사용해서 축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 인용했어요? 보령 시장의 말 인용했죠? 4번 괜찮아. 답은 5번. 다른 나라 축제와 비교해서, 에이, 다른 거에 비해서 보령머드축제 짱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5번. 누구를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 사회생활할 수 있는 그냥 제가 몇안 되는 아저씨로서의 조언 같은 거예요. 네갈길 가. 나는 내갈길갈 거야. 이렇게 해놓고 문득 봤을 때오이 사람 길이 맞는 거였구나라고 해야지 쟤를 깎아내린다고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니야. 표제, 부제, 영어로 리드 뭐라 그랬어요? 전문. 조금 유식해지게 영어로 리드라고 합니다. LEAD. 뒤에 오는 기사 내용을 이끌어요라고 해서 리드라고 합니다. 다의 제작자, 누구? 요 광고 시안을 하면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간 장소 얘기해 줬나? 얘기해 줬죠. 외국인이 알아보기에 축제 제목은 영어로 썼나? 그라시. 축제에서 어떤 행사하는지 바로 알수 있게 이미지로 그렇게 이미지를 보니까 뭐 펄쩍 뛰고 있고 뭐 사진도 찍고 풍물놀이도 하고 뭐 그러네. 3번 괜찮아. 4번 외국인과 내국인이 어울리는 그림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오케이. 틀린 건 5번 한국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국민들의 외국인의 적극적이죠. 한국에서만 참여할 수가 있어.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래? 아닐걸? 답은 5번. 그 15페이지 문제 없었고, 16페이지 문제 없었고요. 17페이지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좋지. 내려가 볼까? 텔레비전, 음성 언어, 영상, 문자 언어를 사용한다. 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아까에서 봤었던 거, 음성 언어로, 저기, 문자 언어로 뭐 활용했었었지? 자막 활용했었었죠? 1번 괜찮아. 신문은 문자, 사진, 그림, 도표를 사용합니다. 괜찮죠? 신문,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로 구성됩니다. 아, 예. 인쇄 광고, 포스터, 팜플렛, 문자 언어 있어? 이미지 있지? 왜? 인쇄 광고에 영상을 넣는다고? 살벌하다. 아직까진 기술적으로 안 되죠? 인쇄 광고, 광고의 특성상 홍보를 지닌 것이 많습니다. 오케이. 밑에 땡땡 매체는 사진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는다고? 텔레비전인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와 달리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뭐? 인터넷 매체. 그러면 생각도 떠올려야지. 인터넷 매체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교과서에서 뭐 준비, 뭐 안내해 줬어요? 블로그하고 SNS 이야기해 줬죠. 3번 문제 확인하러 갑시다. 가이에서 뉴질랜드 대사의 장면 인터뷰를 보여줬다.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뉴질랜드 대사가 와서 거짓말하고 사기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령머드축제 나에선 신문인데 영상 제시했다고 큰일 날 소리. 다 광고지, 축제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 설득적 성격 강하다. 다음 밑에 공정성 문제라서요. 요네 문제 중에 저보고 한 문제 내라고 하면 저는 4번 낼 거예요. 가예 텔레비전 축제, 나의 신문 기사에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보령머드 축제를 완전 짱이에요. 멋지다. 세계적인 축제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활동사의 인터넷 기사는 고령모두 축제의 무엇 문제점과 개선 방향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는 됐고요. 19페이지 5, 6번 확인하러 갈게요. 쭉쭉쭉쭉쭉쭉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고요. 사회적 관계나 확장하기 쉬워 대체로 짧은 글, 간단한 의견,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 뭐예요? 답지에 보면 누리소통망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웃겨. SNS, 이것도 다섯 글자예요. SNS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누리소통망이라는 말을 씁시다. 매체에 드러난 글쓰기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에 적절성 판단할 거예요. 표현 방법이 창의적인지는 아니야. 판단 기준이야.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공정성 생각해야지. 글쓰기의 관점이나 의도가 타당하고 적절한가? 타당성 적절성 판단해야지. 표현 방법에서 글쓰기의 개성, 개성은 판단 기준이 아니야. 표현 방법이나 관점이 효과적, 표현 방법이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 괜찮죠? 니은, 니은, 니은.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시죠.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빈칸 채우고, 23페이지까지 숙제. 24페이지 넘어갈게요.